아, 오늘 차량은 이게 차종이 뭐죠? 코나. 코나 1.6이죠, 이거. 1.6. 1.6 디젤. 디젤 차량입니다. 아, 일전에 그 여성 운전 고객분이신데 일전에 준준형, 저 고스트 알파 준준형 세트 메뉴 해 가지고 고스트 알파 흡기 5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만 하고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때 문자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보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오셔서 고스트 알파 배기 6장 들어갔습니다. 6장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유턴해야 돼. 시그널하는 게 또 틀리네요. 탑포인트 안 들어가지 마시네. 탑포인트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해도 일단은 지금 배기 6장 또 추가했는데 차는 또 바뀌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진짜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장착해 보시면 와 차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고 계시고 이미 장착하셨던 분들 전화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택배로도 지금 발송 받으셔갖고 장착하고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고스트 알파 흡배기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고객님들이 반응이 좋아서 아마도 저희는 매일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도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유턴에서 한번 좀 살짝 달려볼게요. 지금 좀 많이 틀려졌죠? 네. 어떻게 틀려졌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가속발이 많이 틀려졌어요. 가속발? 네. 뒤에서 미는 힘도 좀 틀려지고. 뒤에서 미는 힘도 틀려지고. 네. 원래 무거웠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해소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네. 알파 고스트 알파 흡기 세트 메뉴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더 해소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더 해소가 많이 됐어요? 네. 더 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일단은 표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매일 거의 똑같은 말이니까 이 경상도 분들이 지금 표현력이 많이 딸립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스트 알파 흡기 세트 메뉴 했을 때는 부드러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엑셀레이터 전에처럼 막 무겁게 나가던 게 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할 정도로 많이 느끼시고요. 그때는 이제 배기가 출시가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흡기 메뉴 세트만 하고도 이 차량은 여성 운전 오너 드라이버가 운전하시는 부분인데도 많이 틀렸다고 놀라셨었는데 지금 배기를 하고 제가 옆에 타서 느끼고만 있는데도 한번 쓱 밟아보시겠어요? 가속발이 이거 1.6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저 키로수는 못 적겠는데 가속발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엑셀레이터를 전에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한 70km 밟을 때 엑셀레이터 깊이를 요만큼 밟았었다. 덜 밟아도 70km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리는 와중에 70km, 80km 달리는 와중에 내가 가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경유차들은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뒤늦게 출발을 하는데 저희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고 나면 달리는 와중에도 가속발을 위해서 더 밟게 되면 즉각 반응으로 또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점은 고객님도 전화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단점은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가지고 많이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연비가 자기 달릴 때보다도 그 정도까지 유지하거나 일부러 연비 운전했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지금 통화를 전화 주신 고객님도 계시고요. 저희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고스트 알파 흡배기 정말 장착해 보시고 운전을 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효과 모르겠다면 사실은 고스트 시리즈는 저희가 환불 약속을 안 해드렸었는데 자 고스트 알파 흡배기는 저희가 어느 시점까지 환불을 해드리겠다 하면 그거 지키고 할 테니까 한번 달아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네. 이게 끝입니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장착 한번 해보시면 효과 많이 볼 거니까 이상 모터브레인지에서 남양주에서 모터브레인지에서 고스트 알파 흡배기를 만들어냈으니까 장착해보시고 느껴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